자, 또 시작해보죠. 자, 이 시간에는 29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 파트에서도 함재가 나오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93페 보시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으로서만 지정할 수 있고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다. 알아주시고 이 구역을 지정하고 이 계획을 만드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땅에 따만 지정할 수 있죠. 지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단위를 수립하죠. 이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에서 개발과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해서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안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죠. 자, 만약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직권으로 이거 필요해서 지정했다, 도시공가로 딱 결정해서 지정고시했다면 늦어도 3년 내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죠. 만약 3년 내에 결정고시 하자면 이 구역은 3년이 된날 다음날에 실효되죠. 그리고 만약 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 제안해가지고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지구 단위계까지 결정고시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의 내용을 이 결정고시부터 5년에 들어가야 되죠. 5년에 그 사업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날 다음날에 이 결정은 실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 내용 230페이지 7번의 내용 있죠? 7번의 내용으로서 1번, 2번 꼭 봐두셔야 돼요. 3년 다음날 효력상실, 5년 다음날 효력상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지구 단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을 범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요, 자기 대지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 나누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제공 비율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건축제를 완화해 주죠. 그리고 완화해 줄때그 장소가 도시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이든 비도시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이든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주냐? 150% 이하까지만. 용적률은 20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0% 이내까지만 완화해주죠. 특히 이 지구 단위 계획 지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정돼 있다면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된 장소가 도시역일 때 한해서는 지구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해 줄수 있죠. 높이 제한은 바로 120번까지 완화해 줄수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그이 300페이지 보면 이제 금방 설명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서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은 바로 총 10가지 규정 있죠. 10가지 규정 중에는 이 30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있죠. 국토개입상 3가지. 그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건축부상 5가지, 대지환호 초경, 대지와 도로환경 규정,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2가지, 공경지 확보 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수 있는데, 그러나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절대 완화해주지 않는다. 이거 봐두시고, 그다음에 밑에 별표 꼭 알아주셔야 돼요. 100번까지 주차장 설치 완화해준다는 거. 그리고 밑에 건폐율
150 용률 200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 맞게 바로 이 개발과 조성을 하려고 지정한 장소인 만큼 여기에서는 사적 개발행위 허가는 못 받아가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원칙 3년, 아참에 1회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아가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이다라고 지정하시면, 도시개발구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장소는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가 한유되어서 지구 단위 맞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해서 작성하죠.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국토법상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성을 간주합니다. 이런 것들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299페이지 보면 6번 아까 말씀드렸고 5번도 꼭 알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하여 지구 단위 만들 때 필수 포함 내용이 있죠. 그래 필수 포함 내용은 둘 이상 있죠. 거기 이 299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중 바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로 포함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관도 최저한을 필수 포함 내용. 나머지는 필요하면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지구를 만들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제1종 일반 주거지였다. 지구 단위를 지정했다. 지구 단위 만들 때 2종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죠. 2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 단위를 지정할 당시에 여기가 주거 개발 징조였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때 여기는 산업유통 개발 중이다라고 용도주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만 건축해야 되지,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용도, 그 다음에 298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뜻은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지정권자들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여기가 전 국토다. 도시역에 있는 땅이 있다. 도시역 예허지역이 있다. 도시역 예허지라는 것은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 보존도 있고요. 관리적은 다시 계획관리적도 있고 생산관리적 보존관리가 있죠. 이때 도시역의 이 지구 단위를 지정할 때는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고요.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역 예허지역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는데요.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293페이지 있죠. 293페이지 쭉 여러분들 읽어두셔야 돼요. 여기에 개발할 수 있는 용도주구인 경고방방 보측의 특복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발주구, 대종사업시행주구, 관광단지, 관광특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할 수 있고요. 또 개발장구에서 해제, 시가와 준교세, 그 다음에 도시장 공원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되면 그때 지정할 수 있죠. 녹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원으로 변경해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시범도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요.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 단위를 최종 결정할 때 무슨 결론을 한다고요? 도시 군관리계. 이 지구 단위의 설계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장.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초적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이 가로 2번은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 나오죠. 의무적 지정 대상은 꼭 달달달 해야 돼요. 약적으로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종터 이상이죠. 달달달. 그 다음에 녹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종부터 이상이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통과하고 296페이지 통과하고 297페이지 2번을 좀 봅시다. 2번을 보면 도시적예우죠. 여기죠. 도시적예우적에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있다부터 하셔야 돼. 없다면 틀리겠어. 있는데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우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이 계획관리에 따라 지정할 때는 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획관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요건은 면적이 중요해. 면적. 그래, 이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 포함해서 지정할 때 30만을 요구합니다. 30만. 다만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은 자연보존원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된 장구됐다가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그냥 그 면적이 조금만 있어도 돼요. 거기 보면 원칙은 30만 정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외적으로 바로 자연보존원역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만 있어도 되냐? 10만. 그리고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개발을 하게 될 때는 3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또 이 도시역 여지역의 개발 가능한 지구로서 개발 진흥조가 지정되어지는데요. 이 개발 진흥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위치 요건을 요구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 개발 진흥조 중 주거 개발 진흥조는 오직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적 이렇게 주거개발 진흥조가 지정됐다. 그럼 여기다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비도시적인 생산, 보전, 관리라든가 농림적, 자연보전적에 주거개발 진흥조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고 주거개발 진흥조가 도시적 애거지역 중 어느 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적. 그래서 이 개발 진흥조가 총 다섯 가지 했잖아요. 주거, 산업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 진흥조가 있죠. 이때 주거 개발 진흥조는 계획관리적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그다음에 산업통 개발 진흥조하고 산업통 개발 진흥조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이 있어도 지정할 수 있고요. 관광, 휴양, 개발 진흥조는 도시적 예우지역이 있다면 다 지정할 수 있고요. 복합 개발 중류는 주거 기능 포함되면 계획 관리가 있을 때, 나머지 기능을 포함해서 할 때는 나머지 장소에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 관리 뭐 생산 관리 농림적 특정 개발 중류도 계획 관리만 유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도시 예우지역에 지정된 어떤 용도주가 있었다. 그걸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정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고자 할 때도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좀 받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01페이지가 나와 있죠. 자, 301페이지는 이제 개발행 허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3개 나옵니다. 내용은 쉽게 나오니까 좀 열공하셔서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고 또 점수화를 시켜야 빨리 합격할 수 있죠. 자, 301페이지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파트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개발행 허가권자는 관할 특강 특특시장소인데요. 그네들한테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이 6가지가 있죠. 크게 약적으로 우리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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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이런 여섯 가지 행위라 하더라도 도시군계획사업인 도시군계획신설사업,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보다는 정비사업은 개발행 허가 대상하니까 허가 받는 건 절대 아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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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때 허가 대상이 있고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죠. 그래, 원칙적으로 허가 받을 대상, 그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죠. 그리고 공장을 설치. 이때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장을 하죠.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형상 변경, 공유선 매립, 이거 다 토지 형평유지 허가받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흙머리 자갈 바위를 채취한다, 토수 채취 허가받아야 되죠.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수채취는 별도 허가 안 받는다는 거. 토지 분할은 세 가지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 녹간 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지 않고 자를 때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받아야 된다. 미만. 넓이 5m 이하로 바로 좁게 자를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지 않고 7m로 자를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둘 때 이거. 그것은 녹지적이라든가 관리적, 차량 보존적에서 울타리 아닌 바꿔져 있다.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과 농림지선 물건 살 때 허가 대상 아니다.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건공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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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꼭 해야 된다는 거. 신고 대상식 신고하자면 500원 과태료 이런 거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 허가 대상인 거 써서 3번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의 건축물을 증개제.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에서 건축 신고 끝냈다 그러면 국토유산 개발행 허가 또 받는 거 아닙니다. 4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가선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5번 이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 녹지적 관리적 농림자 안에서 농림 어업농 비료 설치할 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비라산에 육상오류 앙시장을 설치했던 허가 받는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경작관리한 토지 환경변경도 허가 대상 아니죠. 특히 전답사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관리한 토지 변경도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걸 알아주시고, 다만 이 경작을 위하여 성토 절탈 때의 그 높이가 2m 이상이다 그럴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안전성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2m 미만이면 허가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높이 깊이 50cm 이내인 성토 절도 정리는 허가 받지 않고 초과할 때만 허가 받죠. 포장은 높이 깊이와 무관하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8번 9번 꼴 읽으세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둔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을 설치를 위해서 토지 환경변경한다. 다만 성토 절대할 때는 제하고요. 그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토지 환경변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12번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지 별도로 허가 안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지 때만 토속지 허가 받는다. 15, 16, 17, 18, 19번 꼭 읽어두시라.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 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별도로 또 토지 분할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으로 즉 공공용지 공용으로 국가 지자체 거에 행정청 거 행정청 걸로 하려고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행정재산 폐지 일반 재산 이것은 다 국가 지자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아요. 지역별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하는데 그네들이 고시하고 나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죠. 넓이 2m,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 받아 잘라놨는데 그 속에서 다시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다는 거. 이 정도를 봐두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모셔서 그 2번 우리가 개발행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에는 5가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적합한 허가 부적하면 불허가죠. 이때 5가지를 1번부터 5번까지 303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 용도지역별 개발행 규모인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할 것. 이 수치는 암기라고 그랬죠. 주상자생 1만 정도 미만, 공간농 3만 정도 미만, 보좌 5천 정도 미만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꼭 읽어두시되 특히
개발행 허가 기준으로는 자금 조달액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받으시고. 자, 마지막에 이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그 한 필지 토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의 개발행 규모,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를 적용할 때는 원칙은 각각의 용도지에 따른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를 정해서 처리하죠. 다만 총 면적은 그 두 가지 용도지역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304페이지. 거기 보시면 손 이 개발인 허가권자인 특강 특특시장수가 이 허가 대상에 대해 허가 신청을 받았다.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은 아까 허가 기준 다섯 가지 있었죠. 그걸 적용해서 처리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제가 받는다. 그래야 허가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린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지장을 줄 것 같으면 허가 내리지 마.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때 개발행위권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께서는 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의 의견을 꼭 드려야 된다는 것. 거기 30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손. 시행자 의견 듣지 주민 의견 아니다. 지방의 의견 아니다. 극장을 승인받는 거 아니다. 시행자가 동의받는 거 아니다. 시행자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허가 기준 다섯 가지 있었잖아요. 이걸 적용해 나가고자 할 때 바로 그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그 토지가 시가와 용도적이 있었느냐, 유보 용도적이 있었느냐, 보존 용도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추가 검토할 게 있어요. 허가권자께서는 추가 검토사항이 있는데 이때 시가와 용도지랑선 개발을 열심히 해도 된다라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말하죠. 여기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 용도적의 행위제한이 있어요. 건축제한. 그걸 적용해서 그 제한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 내면 돼요. 이건 심의 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보 용도적에서 들어왔다. 유보 용도적은 어디냐? 바로 계획관리죠. 자연 녹지 생산 관리죠. 자연 녹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갈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완화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용도적이 보존 용도적이죠. 그래 생산 녹지적이라든가 보존 녹지적이라든가 보존 관리죠. 농림적, 자연 보존적.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에 들어와서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적용해서 검토할 때는 역시 이것도 도시기관의 심의에 따라 가지고요. 개발행 허가 기준 여기는 완화는 안 되고 강화 적용해서 처리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게 종전에만 해도 그 성장관리 방안이란 말 썼어요. 성장관리 방안이란 말 썼는데 이 말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방안이란 말을 듣지 계획으로 바꿨죠. 그래서 제가 개정된 내용을 싹 수정 정리해 드린 바 있어요. 26페이지 걸쳐서 장장 자료를 드린 바 있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 페이지마다 다 기본서에 다 붙여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붙이지 않았다면 꼭 그걸 붙여서 공부하십시오. 거기에 이거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 이 성장관리계획, 이 성장관리계획은 바로 아무 데서 맞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그런 기반서를 구축해 나가고자 바로 지정을 하게 되는 구역, 이걸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 이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요. 이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아무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 가능 용도적이 있어요. 여기요. 바로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대는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유보 용도적인 여기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보존 용도적인 생산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이 지역을 추출하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지역이 돼요. 여기에 따만 성장관리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이때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소가 되겠죠. 그네들 지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 성장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성장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이 구역의 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들어갈 도로, 공원 이런 상하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반설 이런 것들을 배치물 꼭 집어넣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 건폐 용률 이런 것들을 꼭 정해서 고시해 주죠. 그래 이 성장 관리 계획이 딱 결정고시 되면 고시된 성장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서 이 계획에서 허용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만 건축해서 이 성장 관리 계획이 운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되었고 성장 관리 계획이 확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성장 관리 계획에 따라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좀 건축면적 크게 지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게 지도록 완화해 주죠. 건폐율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10을 더 올려준다고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40인데 50까지. 자연녹지, 뭐 생산녹지 이런 데는 원래 20밖에 안 되는데 30까지 올려준다고 그랬죠. 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도 원래 100% 이하밖에 안 되는데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125%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절차는 바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절차와 같아요. 그 절차상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장관리계획을 바로 특광특특시장소와 수립 고시했지만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느냐? 5년마다.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306페이지를 보시면 자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를 해준데 그 기간은 15일이다. 306페이지 15일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것. 이 허가 관청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이 특강 특특시장소인데 개발행 허가 신청서 들어왔던 거 검토해가지고 야 너 개발행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가 엉망인데 지금도 이렇게 시원하게 좀 뚫어라. 이런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그 조건으로 위해 방지 조치,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조경 경관 조치 이걸 약속 뭐라고 그래요? 기위 환경조라 알죠? 이런 기후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 달아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을 달고자 할 때 허가권자께서는 개발행 허가 신청자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이때 조건은 바로 이행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 개발행 허가 받아왔던 친구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싶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에게는 이행 보증을 총 공사의 20%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약적으로 군립이 발차기가 있다. 토지굴착, 비탐에 조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속발파, 차량통행, 기반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개발행위자가 국지공이다. 그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절대 없다. 국가, 지방, 사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절대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307페이지에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했다면 총 공사비 20%를 예측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중고사를 받아갔다면 이행 보증금은 즉각 반환 조치해 준다. 자, 그다음에 307페이지 진로 밑에 4번 이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요. 바로 그 개발행위자가 농지를 뭐 산지를 대해서 개발한다 할 때는 산지정 허가를 받기 위한 농지정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다 내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서 개발허가를 내주면 일괄 처리해 주죠. 개발허가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정 허가 등 산지법상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걸 간주해 주죠.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걸로 간주는 안 됩니다. 이때 개발허가 대상 중 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준비해서 건축법 따라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죠. 이때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됐다면 국토개법상 중검사 받은 걸 간주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됐다면 국토개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걸 봅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다 그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08페 보시면 그 개발행 허가에 따른 이반시 조치 아까 했죠.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시고 6번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았던 건 중 네 가지만 그 행위 맞추면 중검사 받죠. 근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던 행위는 허가 받아서 그 행위를 마쳤다 하더라도 중검사는 별도 받지 않는다. 6번 나와 있죠. 그리고 7번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가 5가지 했죠. 5가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중 이 도지기 도지기는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3, 4, 5 그래 최장 5년 동안 제한하는데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1회 2년 연장 합산해서 5년. 그런데 1번과 2번은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지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때 제한권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미리 그 지역의 시장수 의견 꼭 듣고 중앙도시의 심의 거쳐서 제한 고시하죠. 다만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 제한기간 그때는 심의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시도사가 개발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시장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서 제한 고시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310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 기반 쓸 부담금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